그런데 잠시 후. 아,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오고 난리야, 난리가. 하도 안 오시겠네. 또다시 보게 된 의문의 여인. 왜 그러십니까? 저 사람들은 누구요? 비단장수 김씨 말입니까? 얼마 전에 혼인을 했다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봅니다. 매일 기방에 드나들고. 송전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여인을 쫓아가게 되는데. 뉴시오? 날 모르겠어? 잘 아십니까? 정말, 정말 날 모르겠어? 나 송전자야, 송종자. 성함도 얼굴도 처음 뵙는 분인데 제게 왜 이러시는지. 아, 빨리 앉으라고 뭐 하는 게야? 이 가요 사방님. 어떻게 된 일일까? 그날 이후 송전자의 머릿속에선 죽은 아내 효도와 닮은 신비라는 여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다. 이게 말이 돼?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송전자. 죽은 효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상전을 찾아간다. 그게 무슨 소린가? 마님이 죽은 안사람을 친정에서 데려오셨으니 잘 아실 것 같아 그럽니다. 효도한테 정말 여동생이나 언니가 없었습니까? 효도는 외동딸이네. 부모도 일찍 여의고 일가 친척 피붙이 하나 없어. 내 시집 올 때 데려온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? 네,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닮은 사람을 봐서. 잘못 봤겠지. 아니면 좀 닮은 사람이구나. 자네가 안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착각을 한 거 아니겠는가. 그저 송전자에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.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셔야 합니다. 기생 우화향가의 사이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것인데. 그건 내가 와 있는 거 알면서도 이리. 그럼 어쩝니까? 기생이 손님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까? 그게 싫으시면 소녀 몸값 지르시고 안방에 데려다 놓으시던지요. 또 돈 타령이냐? 또가 아닙니다, 또가. 저보다 못한 매양이는 저번에 비단장수 김씨한테서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? 기와집을 받았답니다, 기와집을. 그럼 너도 돈 많은 놈들이랑 상대하던지. 뭘 그리 발끈해요? 이건 허구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깟 가락지 옷 한 벌 가지고 생색은. 뭐야? 아이고, 이제 기생이라고 천한 노비까지 날 발시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돈만 밝히는 우화향에게 염증을 느끼게 된 송전자.
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는데. 참 촌스럽긴 해도 일도 잘하고 나밖에 몰랐는데. 사방님 잘못했어요. 사방님. 우연히 비단장수의 아내 신비가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송존자. 저기 이거. 낡은 거지만 신으십시오. 저기요. 제가 갈 데가 없어요. 송존자는 남편에게 맞고 소박을 당한 신비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는데. 집이 많이 누추합니다. 아니에요. 제가 신세를 져도 될지. 근데 부인께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. 어쩌다 부인께서. 그러게 말입니다. 호강도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켰는데 비명맹사를.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.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실 때를 마련할 때까지 머무르셔도 됩니다. 저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?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부인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. 처음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지 뭡니까? 부인을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. 돌아가신 분이 참 부럽네요.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않는 남자는 남자도 아닙니다. 어디 힘없는 여자를. 아닙니다. 부끄럽습니다. 아닙니다. 때린 놈이 나쁘죠. 그날 이후 송존자 곁에 머물게 된 신비.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가게 됐다. 그리고 얼마 후. 주무세요? 아닙니다. 들어오십시오. 잘 익힙니다. 왜 이러세요? 부인,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시오? 몰라요. 부인.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던 그 순간. 송존자! 내인 송존자는 나오너라! 갑자기 송존자의 집에 들이닥친 포졸들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신비의 남편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발한 듯한데.
송준자, 네가 네 죄를 알렸다. 샤도나리,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곤 하나 이미 남편이란 자가 아내를 소방 놓아 내쫓아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. 저 역시 사별한 몸이기에 저희 두 사람 부부의 연을 맺고자. 말도 안 됩니다. 부인, 왜 이러시오? 저는 이자에 처했던 효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자에게 접근한 것일 뿐 이 파렴치한 자와 부부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? 그리고 신비는 왜 이러는 걸까? 송존자와 혼인의 외거노비가 된 효도. 돈 욕심 많은 남편 때문에 효도는 허리 한번 필 날 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. 효도는 돈 욕심 많은 남편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게 일만 했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증언이 이어졌다. 그런데 송준자는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? 효도가 살아있을 때부터 송준자가 우화향과 사통했다는 것이었다. 다 참아도 남편이 바람피는 거 참을 수 없었답니다. 그래서 친정같은 상전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신비였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? 아닙니다. 거짓말입니다. 대체 왜?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? 제가 다 봤습니다. 뭐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. 거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. 네 놈! 그럼 네 놈은 아내가 죽은 자리에 있었구나. 아닙니다.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. 너는 죽은 효도와 무슨 관계길래 그리 소상히 하는 것이냐? 이자가 죽인 효도가 바로 접니다.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? 거짓말하지 마. 효도는 분명 죽었다고! 그래! 네가 죽였지. 너 뭐야? 너 누구야? 왜? 귀신인 것 같아? 송전자가 효도를 죽여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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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아이고!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던 효도가 비단 장수에게 발견돼
목숨을 건진 것이었다. 말도 안 돼. 허면 살아 돌아왔을 때 왜 바로 이자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냐?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꼭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제가 눈이 뒤집혀 그랬습니다.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. 용서해 주십시오.